자, 도와요 아차 동프린저. 자, 오늘은 이제 디아블로 2 레저렉션. 자, 지난 시간에 호라드림의 지팡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호라드림 함을 찾아보려 했었는데, 물론 보스급 몬스터들 다 깨고 그래왔었어요. 그러오면서 악마들을 다 퇴치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호라드림 함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모른다. 예, 정말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파왔는데, 그래가지고 방송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해보니까 제가 가보지 못한 곳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망자의 어디야? 그 망자의 제가 웨이포인트 보고 왔다. 그래요. 웨이포인트 보고 있다 해야 제가 답이 나오니까 웨이포인트 보시면 여기 망자의 전당 있죠? 이거 망자에서 망자의 전당을 2층 말고도 3층에 있다고 하더라고. 좀 한번 보니까 근데 제가 3층 한번 둘러봤는데 그때 안 보였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게 놓친 거라고 하면은 제가 실수한 것도 인정할 부분이 하긴 할 거예요. 일단은 다시 한번 일단 3층 가가지고요. 예. 호라드림 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빠른 말 부탁드려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에 깔아주세요. 추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퀘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깼어요. 이거랑 이제 이거 남았는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놈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액젓으니까 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3층 가자고. 일단 주변 둘러보자. 어쨌든 일단 정리를 시켜주고요. 여기 석파인거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봤던 것 중에서 이게 왜 문을 열고 다녀 이제? 이것도 약간 버그죠? 생각해보면 버그죠 저것도 지금. 그 다음에 1층으로 가는 길 체육 쪽으로 탄력 조심. 그냥 이거는 파는 걸로. 자, 어쨌든 3층 왔어요. 네. 여기서 내가 놓쳤는 게 뭔지 보려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야 답이 나왔거든요. 호라드림 하면 아까 지난번 방송에서 아까 봤던 얘기가 못 찾았어요. 어쨌든 일단 이렇게 있고 저쪽에 있구나. 이쪽에서 지금 앞에 있을 거예요. 네. 자, 다음에 문제 있거나 하시면 주격적 맞춰주세요. 제가 잘 판단해서 아주 하겠습니다. 네. 저쪽 먼 거리에서 진짜 이거 어디냐 이거. 일단 아파 마시고 안돼 이거. 이제 흔들게 안돼. 어우, 힘들다. 이쪽에 있다, 이거지,
있잖아. 어. 아이템 정렸어요. 아이템 정리하는 거 있어. 돕게 되어 영광입니다. 팔 거 팔아주고 있다는데. 마력 4, 마나 14. 이거 이렇게 팔고. 필요 없겠다, 그치? 어. 지금 딱히 필요 없으니까 됐고, 어. 이쪽 와봐. 어. 조심하고, 어. 여기 있다, 어. 됐어. 그 다음에 작은 부족 하나. 화염태 1, 2 추가. 똑같네요. 근데 대신에 이제 지구력은, 어, 준 건데, 이거는, 어, 뭐가 원하는 걸로. 최악업 다 줘야겠다. 그 다음. 아직까지 호라들이 망치나. 호라들이 카문조 안 보이는 것 같다, 쟤. 지금까지. 어? 미쳤어. 어? 여기에 그놈이 있겠지? 어. 어느 이씨 알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요. 보자고. 로봇 캡틴 뭐 별거 없네. 아직까지 근데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도
이쪽 안 가봤나? 이쪽으로 갔다. 어어어! 무역이요? 어. 파수인들 있는 걸 봐, 저기, 어, 챔피언. 금이나 못해, 가겠어요. 어. 야생 블러드 미션. 어. 근데 별거 없지 않아요. 아마, 오. 이제서야 호라드림의 어, 허물, 그러면 이제야 차네. 와. 이자차 하는 거,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이자차서. 와. 제자랑, 그때, 어, 전 방송 때 30분간. 환영합니다. 그거 했던 건 뭐냐, 진짜. 아, 진짜, 얼탱이 없네요. 예. 뭐, 어쩌고저쩌고 찾긴 했으니까, 어. 몇 개 정리 좀 하고, 어. 알겠죠? 이거 팔, 이것도 팔지 잘. 그 다음에. 이 녀석 공유한 주고, 이렇게. 이거는, 이거 두 개, 아, 이거는 이제, 이거는, 어,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운동이 봐가지고, 이놈 팔고요. 이거. 무슨 소리였어? 자, 어쨌든, 어. 다시 가 이제 호라드림에 하면 이제 해야겠죠? 예. 물론 그저 요거 두고 두고 있어. 뭐냐고. 빈결 지속시 절반으로 감소. 그리고 적처시 만화 뭐 블라블라블라. 어. 이거 두 개도 일단 팔아버려. 이거 두 개도 팔아버려. 당신에게 축복을. 다시 가가지고 어. 오 드디어 해 찾았습니다. 호라드 향 어. 이제 이거를 어 돌아가야겠죠. 어. 만나서 반갑네. 호라드림의 함으로 다양한 보물을 만들 수 있다니. 호라드림 전승에 따르면 그 함으로 호라드림 지팡이를 복원할 수 있지. 먼저 두루마리와 같은 방법으로 함을 열. 함이 열리면 지팡이의 양쪽 부분을 그 안에 넣고 함의 변환 능력을 사용하게. 게다가 함은 다른 연금술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 보석 6개와 검 하나는 홈파인 장검으로 변한다니. 화살통 2개를 석궁용 화살통 1개로 그리고 반대로 석궁용 화살통 2개를 화살통 1개로 바꿀 수도 있지. 다른 변환법은 자네가 직접 발견해보기. 오. 머리 아프죠? 이쯤 되면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어쨌든 가장 말 많고 탈 많은 것 해결해야겠죠? 이렇게 가지고 우선은 어, 호라드림 계속 변환 해주면은 짜잔! 호라드림의 지팡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먹게 되었어요. 이제 이 지팡이 이제 탈라샤 무덤으로 가야 돼요. 이제 참고로 이제 이거를 어, 짚고 나서 이제 호라드림 하면 어떻게 할까? 그죠? 일단 호라드림 하면 어, 아, 아 맞다 어, 일단은 어, 몇 개를 좀 어, 줄일까? 어. 일단은 어, 글쎄 헤비 부츠에다가 어 여기에서 또 주얼들은 어 좀 아까 한 4개 정도 할 수 있냐? 지금 5개밖에 없죠 지금 어. 아니요 6개 다 되겠다고 6개 다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어 안 그래도 어, 할 수 있을지 없지 모르니까 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조합해볼까. 어? 안 되네요. 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좀 아깝네. 어. 아. 주어는 근데 못 박나 보지, 이게. 어. 아. 뭐, 어쨌든 뭐 상관,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어. 나머지, 어. 여기 있었던 주얼링해가지고 어, 좀 몇 개를 넣어버렸다. 어. 우선은
그 다섯 개. 억지로 그냥 없애가지고. 조금 줄일까 줄여줘야 하고 있네, 지금. 상황이. 여섯 개. 해가 여기 전화 못 하는 거야. 어, 이거 다 채워볼까, 그러면? 어. 일단은 채울 수 있는 거 다 채워봅시다. 두 개 나왔구나, 어. 두 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변환이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고, 어.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변환이 안 되는구나. 같은 계열로 해야 뭐 되는 거 같네요. 아, 이거 조합 방법을 알아야 돼. 제가 조합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 난감하네요. 네. 이거는, 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 정리해놓고 출발하자. 그냥 출발인 게 아니겠어. 그죠? 네. 좋은 거 나올 거 생각할 때면, 어, 그렇게 못하네. 그리고 호라드님 하면요, 일단은 보완합시다. 호라드님 하면 일단 보완하고. 머리 아프네, 진짜. 어. 어쨌든, 우선은, 예. 이제 남은 거는, 어, 아이고. 에블로니까 그게 어. 이제 남은 거는 어, 탈라셀 무덤 가가지고 어. 지팡 꽂아야 한다는 거. 네. 그만 나오죠. 환영하네. 그것만 해결해 주면 될 텐데 어. 쉽지가 않단 말이지. 어. 쉽지가 않단 말이야. 여기 신비 슈스사 협구로. 어. 여기 보시면 이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걸 해줘야 돼. 오. 크러셔죠, 분쇄장. 오케이, 어. 얼씬 부덕이에요. 특히. 쭉 보스팔매, 어. 됐고. 이걸 하나 먹어. 오. 얘네도 안 이렇게. 케이스인가? 어, 여기 조심해야 돼. 또 있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어. 탈라셜 무덤을 일단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잘 봐야 하거든. 이건 아니야. 탈라셜 무덤 하나가 아니에요. 게다가 어. 여기 아니야. 이놈도 아니고. 아예 문양이 없네. 문양 없다고 하자. 이걸 함정, 이것도 함정이죠. 함정. 응. 오. 조심.
되고 잠긴 게 있어서 큰 부족. 어디 독도항 4. 안 그래도 독도항이 약간 좀 부족하게 했거든요. 네. 여기다 잠기겠네. 얘는 길 가는 곳이 없구나. 일단 뭐 탈라샤의 무덤을 일단 찾아야긴 한데 좀 더 둘러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 꽤 아프구만. 블렘도 어느 정도 딱딱해졌죠? 이제 탱커 역할을 제대로 해줄까? 오, 조심. 가발이 아니야. 살짝 20%였어요. 마지막 오케이 파이크 쉴드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요 이제 거의 레벨이 얼마 안 남은 것 레벨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여전히 불안하죠 저도. 예. 탈라샤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오케이. 이번에는 스켈레톤을 좀 올려야겠어. 스켈레톤 올려. 그리고 공격치는 2.45도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난 방송에서 강렬소잖아. 45 이후로부터는 레벨을 스탯을 미처 스탯 안 올린다고 하죠. 그건 있습니다. 오 시크릿다. 이겨라. 위험해. 됐고. 그런데 마나가 요즘 부족하네요. 깨어난 10m 나오나? 티로금도 있어요. 티로금 어찌되었건 여기 탈라샤 무덤인데 여긴 아무 없다. 그리고 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것도 쉽지 않다. 역시 탈라샤 무덤 찾는 거. 근데 옛날에 탈라샤 무덤 찾는데
위치를 전혀 몰라가지고 막 왔다 갔다 했었던 아마 그 유저도 좀 많이 많았을 거라고 막. 저도 예. 저도 한 저도 그중 하나거든요. 예. 저도 그중 하나여가지고 예. 어느 위치 모른다라고요. 일단 퀘스트에서 보면은 탈라샤 무덤 이렇게 뭐 세모거든요. 물론 이게 랜덤이에요. 랜덤이 있기 때문에 어. 잘 못 보면은 그렇지. 아 이거 동그라미 돼 있구나 여기는. 여기 위에 봤어. 여기를 잘 봐야겠네. 그렇죠. 아 몰랐구나. 에이 몰랐네. 몰랐어잉. 어쨌든 배도 올려. 어쨌든 지금은 팔라샤의 무덤을 찾고 찾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 진짜 탈라샤 무덤에서 일단은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포탈 열었다가 정리해줘야겠다. 오케이 이거 이거 놓고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이건 아니고 아! 여기다!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열어가지고 아이템 정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전팅이 시작되는데 지금 레벨 이제 22네. 와 많이 올랐다 그치? 많이 올랐어. 어서 오게. 훌륭하군. 호라드림 지팡이가 완성되었네. 그걸 가지고 탈라샤의 무덤에 들어가게. 무덤 안에서 바닥에 일곱 가지 상징이 그려진 방을 찾도록 하게. 방 안에서 맞는 그릇을 찾아 지팡이를 꽂게. 그러면 탈라샤가 묻힌 방으로 가는 비밀 통로가 열릴 것을. 하지만 전투에 철저히 대비하게나. 바알을 처치하려면 탈라샤를 죽여야만 할 테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이미 탈라샤는 이미 타락해가지고 악마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일단은 요건 이제 요건 보관하지 말고 그냥 아 티로를 보여야 돼. 여기다 박아놓죠. 여기다 박아놓고 저는 이렇게 일단은 아이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